예,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좀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시간이 2시로 변경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전략공관위 회의 시간을 좀 앞당겼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임명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다음은 김윤덕 의원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김성한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우리 박영훈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에 은민수, 죄송합니다. 은민수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에 최정아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송윤정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전략공관위 간사를 맡은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모두 발언에 앞서 사진 촬영을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는 일어나셔서 가운데로 좀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바로 이재명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정치적 큰 이벤트를 할 때는 누가 더 잘할 수 있는가, 누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를 경쟁하는 게 보통입니다. 또 그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 여당이 너무 무능하고 또 거기다 무책임하고 또 한편으로 폭력적이고 무도하기까지 해서 나치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 나라를 제도적, 시스템적인 측면까지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민생을 포함한 경제 문제 심각합니다. 정부가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한반도 평화,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진지하게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오히려 일부에서 사실상 도발을 유도해서 군사 충돌을 야기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 걱정이 전혀 타당성 없는 억지 같이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도 같은 우려가 들 정도입니다. 정말 어렵게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생명을 바쳐서 이뤄온 민주주의 역시 파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나깨나 아무 때나 여기저기서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세상에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가지고 대규모 수사단을 꾸리고 압수수색을 남발하는 거, 이게 아마 역사상 없던 일일 겁니다. 민생도, 경제도, 평화도, 민주주의도 파괴될 위험에 놓여 있고 실제로 엄청난 퇴행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내년 총선은 우리가 얼마나 더 희망적으로 발전할 것이냐도 결정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쌓아왔던 모든 성과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퇴행을 막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총선에서 중요한 측면들은 또 한편으로는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국민들께 제시하고 그 좋은 정책은 미래로 가기 위한 좋은 길이기도 하겠지만 과거로의 퇴행을 막기 위한 좋은 방책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더해서 좋은 인물들을 또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민주당의 총선 승리 방정식을 풀어나갈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당헌과 당규, 그다음에 특별당규에 따른 시스템 공천을 해나가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합당한 전략 또 합당한 인물들을 찾아 배치하는 그 일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우리 안규백 위원장님 그리고 전략공천관리위의 위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원들의 기대에 걸맞는 좋은 전략들을, 인물들을 찾아 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전략공간위는 외부 인사를 의무적으로 50%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외부 위원들께서 각별히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우리 안규백 전략공간위원장님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22대 총선 후보자 공천을 위한 첫 걸음인 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전략공간위가 앞서 출범하는 이유는 전략이란 이름에 걸맞게 선거 전체의 판을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략공천위의 논의를 통하여 내년 선거의 전략적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우리 당이 내년 총선에서 다양한 전술을 원활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런 한파에 강추위가 기승입니다. 그러나 살을 애는 추위보다 더 냉혹한 것은 정권의 독단과 포갑입니다. 민생경제가 실망하는 와중에도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만 열심입니다. 그나마도 S4 유치에 실패해서 드러났듯 성과 하나 없습니다. 좌충우돌 모험주의적 안보관은 평화는커녕 한반도를 더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여기 대표님이 계시지만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표적 수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방향을 잡아야 할 여당은 대려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내년 총선의 시대정신은 정권 심판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역할, 22대 총선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전략공천위원회는 적재적소보다는 적소에 적재의 임무를 배치함으로써 정권의 폭주를 막서 국민을 지킬 총선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전략공천을 통해서 우리 당의 가치와 외연 확대를 향한 의지를 보일 것입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목적지가 다릅니다. 특정 개인의 시선이 아니라 당원 동지, 국민 전체의 시선에 판단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미래에 잠재 역량이 있는 후보자를 통해서 정치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앞으로 선거일까지 함께 내 외부 인사님과 함께 당력을 총집결함으로써 2024년 4월 10일 국민의 축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모든 분들의 관심과 애정어린 시선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국방위 위원다운 자신감 있는 발언이셨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협조 부탁드립니다.